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정부는 11월 초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해양 안보 공조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반대 여론도 있어서 정치권에서 어떤 공방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을 사용한다면 살아남을 시나리오는 없다. 이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 7차 핵실험이 언제든 감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견제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조금 전 북한은 또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 어제 오후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완화정책이 많이 나왔죠? 자, 어떤 파급력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전현 정부의 격돌 계속되고 있고요. 또 유동규, 김용, 진위공방도 수사가 심화되는 상황이죠. 자, 김의겸 의원 발 한동훈 장관 술자리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요, 10월의 마지막 주말이 왔습니다. 자, 가을을 한껏 누리시고 또 겨울에 대비하는 그런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그리고 국제뉴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국제뉴스 돋보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2부에서는 한 주간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정치 이슈를 색다르게 분석하고 해설해보는 여의도 중계석, 그리고 문화본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보내주실 의견이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경제 위기 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생중계됐어요. 그렇습니다. 80분 정도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반도체, 일자리, 원전, 방산 같은 경제 전반을 망라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이 제시가 됐고요. 특히 전 부처의 산업 부활을 통한 수출 매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촉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아, 윤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부 역할은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거다.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재확인했고요. 세액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윤 대통령 출근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회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수출 드라이브 회의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80분 동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워낙 여러 가지 산업 부문에 대한 현안들이 다뤄져서 관심 있게 보셨을 거고, 아니어도 오늘 이제 신문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임 작가님, 어제 회의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호평이고요. 호평. 양금희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가 이미 눈앞에 닥쳐와 있는데 지난 정권의 방만한 재정정책의 여파로 수습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경제 회복을 위한 전 사회적인 행동에 민주당도 동참을 해달라. 네. 이런 식의 촉구를 했고요. 예. 반면에 민주당의 안호영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 상황에도 한가하기만 한 산무정부의 민낯을 확인시켜줬다. 네. 일말의 기대만 저 무너뜨리려고 작심한 듯한 이름만 비상경제 민생회의였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예. 임 작가님은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일단 그 행사라는 게 모든 행사라는 게 이제 기획 의도와 목적에 맞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어제 경제민생 비상경제민생회의 맞죠?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헷갈리냐면 어제 회의 같은 게 이제 벌써 11회 11차 회의가 생중계된 거죠. 예, 열린 건데 그 전에 민생회의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어쩌면 어제 생중계를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비상 상황에서 민생 관련된 그 회의를 할 때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지사 발로 해서 나오고 있는 채권시장 위기. 네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다뤄지지를 않았고요. 예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슈들,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율이 자꾸 높아지는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때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푸는 쪽으로 지금 네. 대응 방안을 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정부 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방향성은 맞느냐. 네. 이건 일단 돈을 더 시장에 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금을 전체적으로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기존의 정책이랑도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여러 네네. 비판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비판점도 있다. 이 비상 경제 민생회의인데 비상이 네. 없었다. 그런데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을 잠깐 보면요. 네네. 이 금리 환율 뭐 리스크 대응 문제가 다루지 않은 거. 이렇게 다루는 것 자체가 시장에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 리스크 대응은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김진태발 자금 경색 가능성인데 이 대책은 없고 LTV 얘기만 하고 있다. 네네. 네,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지적을 했고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를 모르는데 회의를 진행하느니 오히려 큰일이 났구나. 걱정이 더 커졌다. 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유승민 의원. 네. 뭐 여당 내에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경제 전문가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과 기업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거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의지와 전략인데 정부 입장에서 그게 이제 안 보였다. 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회의 분위기가 비상인데 너무 또 화기애애 뜬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지적도 있더군요. 자, 그런데 이 회의에서 다뤄지진 않지만 그 해외 출장을 좀 긴급히 당겨서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자, 어떤 이야기 나왔나요? 네, 김 지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처음부터 보증채무로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설득해오는 과정 중에 네. 의외의 사태가 생긴 거다라고 어허.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가을에 늘 해오던 2차 추경을 취임 뒤에는 하지 않고 아껴놓은 게 있다. 재정 상황이 충분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자금 마련해서 12월 15일까지 갚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얘기했던 2050억 상환 얘기를 다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 사태라고 이름 붙여진 이런 네.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한 거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김 지사는 조금 미안하다. 어허. 어찌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재진이 어떤 부분도 물어봤냐면 아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정치적 의도가 스며든 게 아니었느냐라고 물어보자 전혀 없었다. 전임 도정 비판에서 뭐가 좋겠느냐. 강원도민의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한 거지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저한테 득이 될 게 전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미안하다. 조금이 또 붙어서 많이 미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막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제 이제 김진태 지사의 발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네. 좀 미안좌라는 이제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네. 조금 미안할 일이냐 이제 이런 네. 비판인 건데 윤희숙 전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당 내의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경제부 총리의 역할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달 28일에 이미 김진태 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사실상 디폴트 선언을 지난달에 했는데 예. 왜 이렇게 이제 대응이 늦어졌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윤희숙 의원의 얘기였고요. 어제 이제 김진태 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태도도 그렇지만 예. 내용상으로도 상당히 좀 부실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게 네네. 일단은 뭐 김진태 지사는 급하게 12월 15일까지 갚겠다. 갚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강원도 입장에서 그리고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2050억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이렇게 나갈 돈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원래 GJC에서 그러니까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환을 그냥 지급 보증을 계속 연장하면 그렇습니다. 연장만 돈을 하면 돈을 벌어서 갚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갚고 이자만 좀 네네. 이 꼬박꼬박 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들어갈 일이 없는데 네네. 당장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재정 부담이 발생을 한 거라 그래요.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좀 커지다 보니까 지방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이 네네. 지금 채권시장에서 워낙에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뭐 MBC에서도 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춘천시 같은 경우도 당장 좀 돌아온 채무에 대한 이자가 기존에 5%대였던 게 처음에 이제 채권단에서 제시한 게 18%까지 높여줘야 된다. 네네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가 한 13% 정도 선에서 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결국은 강원도가 지방정부들의 전반적인 신용을 깎아버렸기 때문에 네. 높은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내몰려가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큰 토목사업들에 대해서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어렵다. 네. 이제 연쇄적인 여러 문제들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김진태 지사에 대한 그리고 강원도의 어떤 결정과 수행 과정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어떤 그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뭐 국정조사에 존하는 정도의 어떤 예. 국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2050억을 뭐 빨리 당겨서 갚는다. 이 강원도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자체의 모든 지급 보증이 신용이었다가 이제는 언제든 디폴트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불신으로 전환되니까 이자도 올라가고 이제 돈을 수급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자금 형색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네. 뭐냐면 지방정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잘 굴러가려면 네.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뭐 시군 단위에서도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그걸 개발하려는 자금을 많이 좀 확보하는 게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지금 꽉 막아버리는 상황이 된 거라 네. 어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김진태 지사는 어제 보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지금 뭐 대전, 전남, 충남, 세종, 인천, 울산, 대구 등등 대전까지 지금 모두 다 새로운 채무 이행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이냐 여기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이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윤 대통령이 또 답을 내놨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거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모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네. 윤 대통령 출연국 문답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거 우리 주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 연대해서 해왔다. 네.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알아줬으면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임 작가님, 네. 푸틴 대통령이 이게 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이 메시지를 낸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 국제 전문가들의 모임인 발다이 클럽 이라는 회의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참여한 자리에서 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 겁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이제 윤 대통령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대체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방탄 헬멧이라든지 네. 천막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료물자나 군수물자 정도로 지금 제공하는 상황이라 무기 공격 무기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의회 승인도 나기 어렵고 우리 네. 국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이제 그런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해서 직접 경고한 게 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러시아가 미사일의 재고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 북한 쪽에 이 미사일 제공을 이제 타진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혹시 한국에 대해서 이런 핑계를 대고 북한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 그렇지 않아도 신냉전주의로 네. 넘어간다라고 하는 걱정이 많은 판국에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그 위치 선정을 하기가 좀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런 측면들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전엔 뭐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인접 국가들 우리가 안보 공조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전선을 네. 지금 기준으로 이 한미일 공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까 관함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신냉전이라 하면 이제 북중러 이렇게 또 이제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우려죠. 오늘 탄도미사일을 또 아까 발사했다는데 그 재원에 대한 분석은 아마 합참해서 이후에 내놓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이거 언급했군요. 술자리
논란. 네.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들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 가졌다. 이런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의혹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질문이 오늘 들어왔어요. 예. 출근길 문답에서. 거기에 윤 대통령 질문을 받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다른 질문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다른 쪽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바로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뭐 그렇고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에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국격에 관계된 문제 아니겠냐. 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전혀 지금 며칠 됐는데 네. 팩트체크는 잘 안 되고 있고 이 서로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고 김의겸 의원도 물러서진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장 권한대행 이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김의겸 의원을 고발 고소했다고 하고요. 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어제는 일단 최재성 전 의원이라든지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네네.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에 좀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우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이제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네. 질의 자체는 할 수 있는 질이다. 네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거나 뭐 민주당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오만하고 무례하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하면서도 저는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이제 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질문의 핵심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네. 윤 대통령이었다라고 이제 지적한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윤 대통령과 관련된 제보를 많이 받는다. 윤 대통령이 워낙 이제 술을 좋아하셔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하거나 술자리 가면 파했다가 다시 이제 술자리를 나가게 되거나 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제보를 본인도 많이 받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심의 초점을 한동훈 장관보다는 이제 윤 대통령 쪽으로 좀 바꾸려는 듯한 네. 일종의 이제 프레임 전환이죠. 이런 어떤 태도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저희도 어제 엊그제 이제 박지원 장관하고 박지원 전 장관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예. 박지원 장관도 비슷한 맥락에서 맞아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포인트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 여부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있었는지가 이제 초점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어떤 그 프레임 전환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제가 술 안 마시는 거 모르셨습니까? 이런 또 반박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그 김의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징계 사유로 어떤 걸 들었냐면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네. 여기다가 국회법 제146조의 모욕 등 발언금지 규정 위반 등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이제 발언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안 제출 다음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김 의원의 술집 발언 전혀 근거가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좋은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네. 당대표의 DNA가 있는지 사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국회에서는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상 청문회가 밤늦게까지 가니까 이 소식은 다음 주에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몇몇 또 이제 의혹 제기들이 되고 있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부터 송내까지 정체고요. 시흥휴게소에서 다시 정체인데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하위차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사이 밀리고요. 죽전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요금소부터 밀리기 시작했고요. 더 가서는 천안 분기점을 앞두고 7km 구간 막힙니다. 청주 진출로에서는 차선 끄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옥산나들목부터 3km 구간 작업 여파로 많이 막히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 신풍 임시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감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여주분기점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반대 양평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일대 정체인데 차선 끄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 주 국제 뉴스에서는요 영국의 총리 교체 소식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러스 전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최단명 기록을 남기면서 사임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수낵 총리, 최연소 총리 이런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요.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소식 좀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문화일보와 경향신문에서 오랜 시간 국제뉴스를 다루는 기자로 일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프리랜서 국제전문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제뉴스 돋보기 네.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영국이 이 석 달 사이에 세 번째 총리가 등장을 했다. 이 정치 격변 아닙니까? 사실 총선도 없었는데 네네, 정치적으로 없... 이렇게 시끄럽기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네. 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퇴하고 지금 석 달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리즈 트러스 거쳐서 지금 리시 수낙 새 총리가 25일 취임을 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연소 총리다, 뭐 최초의 또 유색인종 총리다. 아, 그렇죠. 그래서 많이 눈길을 끌었고요. 원래부터 이 수낙이 집권 보수당의 당내 경선에서 포스트 존슨으로 계속 유력했었습니다. 네, 그 영국의 그 보수당 의원들은 뭐 100명 이상이 수낙을 지지를 했었고 했는데, 근데 평당원 표가 많이 반란이 많아서 네. 극우파 성향인 그 트러스에게 패했었죠. 근데 트러스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분란을 일으키고 사퇴를 하면서 결국 그 총리 관저 다음인가 10번지는 수낙이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기억해 보니까 외신에서 이 존슨 총리가 이제 사임하는 날 마지막 연설을 뭐 수다처럼 막 쏟아내는데 이 수낙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런 사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원래 둘이는 정치적인 동지 같은 사이였었는데 나중에 갈라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무장관을 하다가 사임을 하면서 갈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 재무장관을 지내면서요. 이 팬데믹 위기 상황에 경제관리를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게 좀 힘이 된 건가요? 이 수낙이라는 사람의 정치 경력이 길지는 않아요. 그래요? 너무 나이가 젊으니까. 젊은 것도 있고 80년생이니까. 근데 2015년에 하원 의원이 됐고 그다음에 2019년에 테리사 메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입각을 했고 그런데 2020년에 존슨 정부에서 재무장관이 된 거예요. 네. 재무장관 하면 주소도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옆 다우닝가 11번지에 살잖아요. 이 영국 정부의 2인자가 2인자. 된 거죠. 근데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그런대로 평가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기업 대출을 늘린다든가 그때 해고를 일시적으로 좀 규제하고 뭐 식당들도 밥값 내려라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경기 부양한다면서 이렇게 뭐 4천억 파운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뭐 당연히 재정 지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도 다 권장했던 조치들이에요. 근데 당내 경선에서 그 트러스와 경쟁할 때도 이 수낙은 그 에너지값이나 생활비 상승에 맞춰서 이제 서민들 정부 보조금을 늘려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근데 반대로 이제 트러스는 총리가 되자마자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당장 뭐 서민들 예산을 줄이면서 부자들한테 혜택 주는 감세부터 하려고 했죠. 그랬다가 뭐 아시다시피 파운드화 폭락하고 채권시장 혼란에 이러다 영국 신용위기 간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사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보수당 경선 때 이미 수낙이 예고를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 좀 그렇게 갔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뭐 같은 보수당이지만 이제 총리가 교체된 건데 지금 구 기자님 말씀으로는 두 사람의 노선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국민들은 이 수낵 정부에 대해서도 별로 큰 기대가 없다 이런 보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검증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 보수당의 이 좀 이전 투구 같은 그다음에 구설도 너무 많았고 존슨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이 큰 것 같아요. 좀 신물 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보수당 경선 이번 경선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수낙이 총리가 되면은 직무생활 잘할 거다. 뭐 세 명 중 한 명에 그쳤습니다. 뭐 심지어는 트러스보다도 더 나쁠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도 한 17% 이렇게 되더라고요. 높지 않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수낙이 보수당에서 이제 총리로 결정된 뒤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봐도 뭐 지금 총선을 한다면
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보수당과 그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거죠. 네. 집권 여당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또 순핵은 이제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라 국민들이 뭐 좀 대대적인 신뢰를 주기에는 아직은 물음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역사들을 기록으로 써서 최연소 총리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백인계 총리다. 예. 인도계 이민자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인도가요. 인도가 과거에 영국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도계가 영국 총리가 됐다. 좀 열광하는 분위기 맞습니까? 예. 그 사실 참 이해가 가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당연할 것도 같고요. 그래서 뭐 순학 총리가 결정되니까 인도 언론들 다 이 사람 얼굴로 도배가 됐다. 이렇게들 나오던데요. 이 사람은 뭐 아마 뉴스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동아프리카를 거쳐서 영국으로 이주한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요. 네. 뭐 아버지 어머니가 그 1960년대 영국에 정착을 했는데 아버지는 의사였다 그러고 엄마는 약국 운영했다 그러고 어려운 환경은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이 순학 본인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인으로 자랐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인도와 결합된 이중의 정체성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다른 그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이주민 공동체. 그런 것과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 규정이. 뭐 예를 들면은 그 의회에 선서할 때에도 그 기독교 성경이 아니라 그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놓고 뭐 선서한 적도 있고. 그 종교는 힌두교인 거고. 힌두교도 오히려 처음부터 힌두교였던 것 같지는 않은데 뭐 2015년인가 인터뷰에서는 힌두교도가 되는 것에 개방적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좀 정치적 선택으로도 보이는데요. 네. 그 힌두 종교 축제인 디왈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재무장관 관저에서도 그 디왈리 기념하는 촛불 켜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내는 그 인도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자란 인도 사람입니다. 네, 뭐 결혼도 아내 고향인 인도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니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트위터에 순학 총리가 가교가 돼서 두 나라의 역사적인 관계가 현대적인 파트너십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또 이런 발음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자, 인도와 영국의 관계가 이 총리의 또 여러 가지 배경으로 뭐 촉매제가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단순히 인도계가 출세해서 뭐 기쁘다. 이제 비백인도 총리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또 국가 간의 역사적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한때는 무슨 대영 제국에 뭐 해가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인도는 뭐 제국의 왕관의 보석이다. 사실 인도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영국 총리가 이렇게 연달아 바뀐 게 사실 뭐 지정학적으로나 뭐 세계 경제 차원에서나 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상징성 때문에 더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 사람이 그 식민 통치가 끝나고 75년 만에 그 옛 제국에 가서 지금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뭐 인도 NDTV 같은 데서는 뭐 인도의 아들이 제국을 지배한다. 역사가 순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했고 또 다른 언론은 인도 그 힌두교 옛날 인도의 그 지배자들을 라지라고 불렀는데 이 리시 순학의 이름을 따서 리시 라지다. 이런 표현도 보이고요. 또 그 디왈리라는 그 축제가 지금 딱 시작이 됐습니다. 24일 시작이 됐고 다음 날 순학 총리가 취임하니까 인도인들한테는 올해 최대의 디왈리 선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영국이 인도 앞에서 좀 의례 입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이미 전부터 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간 뒤에 각국하고 이제 자유무역 협정 다시 다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선적인 타겟으로 지금 인도한테 FTA 체결하자 이렇게 좀 애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월 달에 당시만 해도 존슨이 총리였는데 인도 방문해서 올해 디왈리까지는 FTA를 체결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순학이 총리가 됐으니까 두 나라 관계는 뭐 더 깊어지긴 할 것 같은데 마침 또 얼마 전에 영국이 이제 인도에 그 세계 5위 경제대국 타이틀을 넘겨주고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인도인들 표현을 빌면 역사적 순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해가 지고 있다. 인도는 부상하고 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또 이 그 순핵 총리를 보니까 초엘리트의 금수저다.
아까 뭐 말씀하신 게 의사와 약사의 자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첫 유색인종 총리의 빛이 좀 바랜 측면들이 있다. 개인사가 전형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너무 금수저죠. 너무 금수저예요. 네. 뭐 옥스퍼드 대 미국 스탠퍼드 대에서 공부했고 그다음에는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회사에서 일했고 근데 물론 뭐 엘리트라는 것만으로 비난을 할 네네. 수는 없죠. 네. 이제 그렇지만 이 특히 그 아내, 인도 출신의 아내가 악샤타 무르티가 그 인도 억만장자의 딸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두 부부 재산이 네. 뭐 7억 3천만 파운드, 기사님이니까 한 1조 원이 넘더라고요. 1조 원이 넘어요? 네. 초부자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뭐 상위 250위 안에 드는 부자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냥 엘리트고 부자라고 하기엔 또 그런가 하면 또 세금 회피 의혹도 네, 굉장히 네.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부인은 영국 국의 초부자다. 예. 부부가 합쳐서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예. 가지고 있다. 야, 전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략적으로 힌두교도들에게 어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영국 내에 결국 유권자잖아요. 예. 이 인도계 공동체가 어느 정도 큽니까? 그 마지막 센서스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인도계가 영국 인구의 2.3%예요. 아주 많진 않네요. 예, 그래도 뭐 적진 않지만 네네. 인도에서 갈라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남아시아계로 범위를 넓히면 한 6, 7% 정도. 그럼 적지 않죠. 예. 인도계 대부분이 뭐 잉글랜드 그중에서도 런던에 많이들 살고요. 런던은 7% 가까이가 인도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재밌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러스 전 총리 정부에서 스낵 총리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실 제일 관심을 갖는 게 경제정책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네네. 발표를 원래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영국 총리가. 근데 그거를 가을철 경제정책 발표를 2주를 미뤄서 네. 오는 그러니까 11월 17일에 하니까 아마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발표를 미뤘다는 것 자체가 좀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아. 고민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정책들을 짚어보기 위해서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네. 영국 내 그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연금 문제 같은 거 예, 예, 중요하죠. 연금을 그 인플레 연동시키겠다라는 게 트러스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트러스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승해도 임금은 못 올린다. 네. 연금은 물가가 상승하면 올려주겠다. 이거는 자기 보수당의 지지층이 고소 네. 그 고소득이고 또 백인이 많은 연금 생활자들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수낙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보수당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 영국인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법인세를 원래 인상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트러스는 안 하겠다. 네네. 했는데 철회했죠. 예, 근데 뭐 이번에 수낙이 되면 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구체적인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경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네.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든가 뭔가를 타개책을 내놓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외부적인 상황도 그렇고 영국 자체의 동력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중요한 게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총리. 예. 존스 총리가 물러나고 트러스 전 총리 물러나고 세 번째 총리가 됐습니다만 근데 이제 여론은 지금 즉시 총선거를 한다면 야당이 네.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셨으니까 보수 당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2919님은요. 국제 뉴스 코너 마치 기다린 듯 반갑습니다. 넓은 세상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구정은 기자님의 차분한 분위기도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다행이네요. 좋은 말씀 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한가한 계절을 이용해서 본업 이외에 별도로 하는 다른 일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겸노동과 철노동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철노동입니다. 철노동은 계절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인 철과 한자어 표현인 노동이 합해진 것이고요. 계절노동이라는 한자어 표현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여름에 철노동으로 부수입을 챙겼다처럼 말할 수 있고요. 바쁘지 않은 여름철을 이용해서 별도의 일을 함으로써 부수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철노동은 기본적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일의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노동을 뜻합니다. 농업이나 임업, 어업, 청약음료 제조업, 토목, 건축업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에도 계절노동과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겸노동이란 단어는 사전에 없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 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58분 날씨. 오늘 낮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 때문인데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강원 내륙 산지에 짙었던 안개가 옅어지긴 했지만 구름과 겹쳐서 뿌연 하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충청도와 전북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지금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권역이 대기는 대체로 청정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드디어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오늘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강릉 15도, 대전 전주 21도 등 전국적으로 15도에서 22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그래도 높은 구름이 가끔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 가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등 전국적으로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21도로 내일도 오늘과 기온 비슷하고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위험하고요. 또 늦은 오후부터 동해 먼바다, 밤부터는 남해 먼바다, 내일 오전부터는 제주 먼바다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5도, 습도는 51%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강원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와 속도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비축했던 김장 재료 만 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또 17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주춤하던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지난주 들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심 환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많아졌고 특히 청소년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한 주간 시사본부가 미처 다루지 못한 뉴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씨 쌀쌀해지고 예. 독감도 유행하고. 근데 약국에 감기약이 없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큰일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 뭐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재유행할 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독감도 겹쳤고 네. 추워지는 시기라서 감기약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약국에 감기약 재고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아하. 걱정되는 거는 방역당국이나 의료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을 비롯해서 호흡기 감염병이 올 겨울에 코로나19랑 동시에 네. 유행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후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저도 네. 최근에 코로나 그 키트 검사를 해봤는데 음성이 두 번 나와서 네. 감기인가 보다 하고 이제 동네 약국을 찾아갔더니 감기약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아세트아미노펜, 즉 네. 해열제나 진통제 이거라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마저 없다 그래서 아, 정말요? 어디를 가야 되지 하다가 아 편의점이 있구나. 네. 편의점에 갔더니 거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직접 사 먹은 경험도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해열 진통제, 뭐 소염 진통제 이런 종류인데 네. 사실은 코로나 때도 아프면 드세요 그랬죠. 무조건 먹었었어요. 집에 많이 구비를 해놨었는데 야, 예. 이제 그게 구하기 힘들다. 예예. 야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서 네. 약값 인상을 추진한다. 네. 그럼 약값이 싸서 없는 거예요? 꼭 그런 것 같지는 네. 않고 이제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서 조재용 감기약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 지금 추진 중이라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올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이제 해열제 품절 사태를 빚었던 감기약 대란이 또 벌어지면 안 되니까 네. 약값 인상을 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약업계나 당국에 따르자면 감기약 품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서 대비 차원에서 검토 중일 뿐이지 약가 네.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밝혔고요. 어쨌든 지금 약국가나 이제 그 어떤 전문 영역에서도 겨울철에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이제 트윈데믹 아까 언급해 주신 네네. 대로 그것이 발생하게 되면 걱정이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약값 인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수요가 급증하면 공장이 가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네. 왜냐하면 공장을 한시적 유행을 하고 있을 때 공장을 증설하거나 증설을 했을 때도 당장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감기약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 정부 당국이 막을 수가 있는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약값 인상을 사전에 좀 추진해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이 공급 대란이 나니까 약값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마치 심야 택시가 없으니까 택시비 인상하잖아요. 네네네. 많은 택시기사분들 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네. 아, 이게 참 경제 논리가 다 네. 여러 군데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갸우뚱할 때도 생깁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네. 대한항공. 예. 네. 예. 대한항공이 네. 항공업계 최초로 예.
이 스튜어디스 명칭을 없앤다. 예. 왜요? 생소한 얘기긴 한데 네. 들어보면 이유가 뭐 마땅한 그런 이유 같습니다. 네네.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여성 승무원을 우리가 스튜어디스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 명칭을 없애기로 했고요. 국내 최대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다른 항공사들도 이제 따라서 이제 이 명칭을 없애지 않을까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네네. 53년 만에 창사 53년 만에 처음이고요. 더불어서 남성 객실 승무원도 스튜어드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이 명칭도 사라져서요. 자, 이유가 무엇인가? 예. 결국에는 시대에 맞지 않게 남녀를 구분했던 승무원 호칭을 좀 통합해서 또 성평등 시대이다 보니까 성평등에 대한항공이 앞장선다라는 네네. 포석을 좀 깐다 이런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예. 플라이트 어텐던트로 바뀝니다. 더 어려워지는데요? 어렵긴 하죠. 네, 그냥 승무원 이렇게 우리말로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튜어디스, 승무원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어쨌든 이 승무원분들은 해외를 또 자주 다니시고 이제 이 호칭 자체가 범세계적으로 다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플라이트 어텐던트라는 표현으로 바꾸게 된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그 여기 명찰이 다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 스튜어디스는 SS, 스튜어드는 SD가 이제 신입 승무원들의 정식으로 네네. 표기가 되는데 이제 플라이트 어텐던트로 바뀌게 되면서 FA 명찰을 달게 된다고 합니다. 남녀 승무원 다 공히 그렇습니다. 플라이트 어텐던트 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성평등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이런 좀 관행을 없애보자. 네. 그럼 앞으로 이 스튜어디스는 또 익숙한 이 호칭이긴 했지만 네. 여러 군데에서 바뀌어야 될 게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네네. 아마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어 배울 때는 남성형, 여성형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고랜드 소식이네요. 네. 국가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이 김진태 도지사 말 후폭풍. 자, 이게 소비자들이 레고랜드 때문에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들여다 보면 이게 뭐 레고랜드 코리아는 지난 5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11월에서 12월 무더기 휴장을 공지를 한 상황인데요. 아하.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추워지면 동절기 1, 2월도 다 문 닫는 거냐.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제 논란거리입니다. 네네. 종합해 보면 올해 11월에 11월 15일에서 17일, 22일에서 24일 쭉쭉 넘어가서요. 12월 중순까지 휴장을 한다고 일단 공지를 했는데요.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연간 이용권입니다. 예, 예. 연간 이용권을 미리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1년에 동절기, 또 추워지는 계절 넉 달 정도를 제대로 운영 안 하면 네. 우리는 이걸 왜 산 거냐. 이런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죠. 네네. 연간 이용권 중에 가장 저렴한 게 스탠다드형인데 11만 9천 원의 경우에는 네. 주말 휴일 중 이용 제한일이 많았는데 만약에 동절기 평일까지 다 휴장을 하면은요. 네네. 이건 뭐 이용하지 말란 얘기냐. 그렇죠.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레고랜드 측에서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의 원성이 더 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레고랜드 측 입장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한겨울 놀이기구 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것으로 네.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즉 채권시장 자금 경색하고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무관하다? 예, 뭐 무관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데 결국엔 이렇게 쉬게 되면 안 그래도 이제 강원도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휴장 기간에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우리 최영일 선생님께서도 네. 뭐 롯데월드나 뭐 여타 뭐 에버랜드나 이제 이런 놀이공원들 많이 가보셨잖아요. 예. 근데 이런 테마파크에 비해서 이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좀 불친절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재난 사태나 특별한 네. 일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난 사태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휴장을 하지도 않고 네네. 사전 공지가 확실한데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좀 비교가 되는 사안이죠. 그래요. 아유, 저희 애들 어릴 때는 예, 예. 동물을 좋아해서 서울대공원을 제일 많이 갔는데. 서울대공원이요? 네. 요즘엔 아이들이 다 커서 네. 아빠는 버리고 네. 자기네끼리 뭐 에버랜드, 할로윈, 파티 뭐 이런 거 다니더라고요. 좋아요. 네네. 그런데 레고랜드는 이게 레고를 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예. 부모들이 뭐 아이들 성화에 한 번씩은 가는 곳인데 그렇죠. 사실 이 하절기 여름방학, 동절기 겨울방학에 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겨울에는 거의 안 한다. 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네요. 예.
자, 이 경영상의 이유는 아니다.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네. 내다보진 못했지만 네. 아무래도 최근의 사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 네, 이런 의견을 좀 내비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게 사실 네. 범국가적 위기까지 나아간 네. 상황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들까지 도미노 현상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좀 미안 네. 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아유, 좀 예. 미안, 많이 미안. 많이 미안해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미안 좌를 이제 제가 빗대서 표현했다는 점. 어제 들으신 거를 패러디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죠. 네. 자, 뇌사 상태였던 20대 여성이 100여 명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늘의 별이 됐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갑작스럽게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분이 계신데요. 인체 조직 기증 결정을 하셨습니다. 100여 명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인데요. 성함은 이진주 씨입니다. 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요, 이진주 씨가 지난달 13일에 지인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119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옮겨지셨지만 뇌사 추정 상태가 됐다고 해요. 네. 뭐 당연히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셨을 텐데 마지막이 좀 누군가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마음에 네. 기증을 결심하셨다고 하고요. 지난 15일에 가톨릭대 성 빈센트 병원에서 인체 조직을 기증한 뒤에 하늘의 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고인의 아버지 이윤식 씨의 입장도 잠깐 전해드리면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와 헤어지고 혼자 키워서 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면서 네. 외부로 좀 자주 돌아다녀야 하는 직업 탓에 아이들을 챙기지 못한 게 한이 된다면서 진주 씨가 10살 때 동생들 데리고 밥을 해먹었던 시절의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전 TV 뉴스에서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예. 정말 구김없이 활짝 웃는 모습에 네. 전 굉장히 잘 성장했나 보다 했더니 또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족 사이도 어려움이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 별로 빛나시길 바라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또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함께 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네. 자, 로또 1등 당첨금 23억 찾아가세요. 로또 당첨금을 안 찾아간다?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KBS 시사본부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걸 자꾸 상기시켜드려야지 누군가가 네네. 이 행운을 찾아가실 텐데 네. 잊고 계실까 봐 저희가 이거 꼭 가져왔어요. 하지만 더 많은 분은 나는 왜 당첨 안 돼 그러고 좌절감을 느끼실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네. 몇 달 전부터 사실 나오고 있는 소식인데 지급 기한이 10월 31일입니다. 네네.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긴급하게 알려드리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로또에 대한 내용인데요. 며칠 안 남았네. 예예예. 예, 예. 지난해 10월 30일에 추첨한 로또 복권 제987회차입니다. 1등 당첨자 찾고 있는데요. 당첨 금액이 무려 23억 원에 달합니다. 네. 장소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경기 의왕시 부곡시장 4길 17에 위치한 한 로또 복권방. 아. 여기를 가신 분이 있다면 의왕. 예. 잠깐 고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네. 복귀를 해보십시오. 난 여기를 가본 적이 있는지. 아, 그러니까 당첨된 로또를 어디서 팔았는지는 그렇죠. 이게 기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요. 네. 2등도 있습니다. 아, 2등도 있어요? 2등 미수령 당첨금 역시 같은 시기에 지급기한이 만료되는데요. 2등은 5,430만 8,485원이고요. 여기 지역은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라고 하니 네네. 김해시에 계신 분들 한 번쯤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 반응도 소개해드리면요. 지급기한을 2년으로 늘리거나 아. 해당 미수령 금액을 2월시켜서 다음 로또 회차에 반영하라! 이제 네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이야. 못 받게 되면 그 뒤로도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유, 요즘 또 로또가 소재로 등장하는 뭐 남북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아, 645. 예, 예, 645라고 예, 예. 말씀하신 거죠? 혹시 또, 있죠. 군사 분계선 넘어서 북쪽으로 날아갔나? 막 이런 영화 패러디 때문에. 자, 꼭 며칠
남아있는데요. 네. 꼭 찾아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 또 마지막 소식 하나 보죠. 할로윈 네. 말이에요. 예, 예. 우리나라에선 참 저 어릴 때는 그게 뭐야? 그랬던 건데 네. 지금은 이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이 꽤 축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 네. 코로나도 걱정되고 좀 네. 유의할 점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코로나19 얘기도 했고 독감 얘기도 했고 네. 감기 얘기도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려되는 사태,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네네. 이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낙에 많이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네네. 주말 할로윈 축제를 대비해야 된다는 경찰의 치안 활동 강화 소식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가 할로윈 대위에는 뭐 외국 분들도 많이 네.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이제 사진 찍으러 그렇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뭐 이제 하루 이제 즐기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할로윈 데이는 10월 31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맞는 첫 할로윈이기 때문에 치안 활동 강화에 나서고요. 불법 촬영, 강제 추행 이런 범죄가 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태원 일대 사흘간 200명 이상 또 배치하고요. 이태원과 인접한 지구대 파출소 이쪽에 야간 순찰팀도 1.5배로 평소 1.5 배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예. 한국도 역시 마약 청적 국가는 아니다라는 이제 요즘 보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죠.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이태원 중심으로 해서 클럽이나 유흥가가 있기 때문에 예.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시간 단속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경찰이 합동 순찰해서 이 부분은 단속할 예정이고요. 용산서가 추산하기로는 할로윈 기간 하루에 약 10만 명. 네. 정도가 이태원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아무튼 뭐 여기뿐만 아니라 할로윈을 즐기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네. 테니까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처음에 언급해드린 건강 문제도 좀 신경 네네.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올해는 31일 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네네. 월요일도 물론 이제 즐기는 젊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미 오늘 밤부터 네네. 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거쳐서 네. 이태원 또 뭐 홍대 근처 강남 일대 굉장히 젊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가장무도회처럼 네. 뭔가 이제 가면을 쓰고 복식을 차리고 예.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모의총포 같은 거 가지고 나오시면 예. 단속된다고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과다노출, 뭐 교통무질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 단속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즐기는 정도로만 네.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박 에디터님은 나갈 예정이죠? 네. 뭘로 분장하고 어디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할로윈 데이를 네. 즐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네. 요즘에 너무 많이들 해서 예. 실제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이제 MZ세대 저도 사실 MZ세대긴 한데 MZ세대 끝자락이고요. 네. 저보다 훨씬 이제 연대가 좀 낮은 MZ세대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같이 즐겨보자 네. 이런 제안을 했으나 아주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전 집에서 영화나 보겠다. MZ세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에 거짓말을 하고 하시네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예.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치 이슈를 다뤄보는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캐스터, 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스터 복장으로 나오셨어요. 네, 캐스터. 네. 그리고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명품 해설을 해주실 오늘의 해설위원이죠. 바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네. 명품 해설로 띄워주셔도 아유 검증되셨잖아요. 아닙니다. 검증되신 아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제작진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취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받아서 전화를 돌리시고 계속 일을 시켜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네.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 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어제 오후에 있었고요. 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자, 이 출근길 문답에서 쇼나 연출 하지 않는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장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쇼나 연출이라도 해야죠.
아, 그래요?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아니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경제위기, 민생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특히나 금융위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줄도산 특히 이제 건설업 네, 같은 경우 네. 지방은 벌써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파가 큰데 그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들은 정부와 대통령께서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네.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귀를 쫑긋하고 80분이나 생방송을 한다니까 뭔가 있겠 했지라고 기대했으나 왜 했지? 뭘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라는 의문만 남은 그런 생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좀 연출했어야 한다. 아 그렇죠. 저는 그 말을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예, 예.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시고 나서 그게 헤드라인으로 쫙 잡힌 다음에 네네. 그걸 보니까 아 진짜 쇼나 연출 같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 네, 오히려 쇼나 네. 연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새 대통령실 행사를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작은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아 저런 것도 좀 과거랑 자꾸 이제 사진에서 많이 좀 비교가 되니까 좀 행사를 하려면 쇼를 하려면 좀 제대로 좀 멋있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잠깐 들었어요. 그래요. 어제는 네. 뭐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내에 자유홀이었는데 네. 한 20명 관계부처 장관 참모 이렇게 해서 좀 오붓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막 음악도 나오고 네. 막 연출이 화려했잖아요. 실제 연출했죠. 그렇죠. 막 네. 네, 실제로 연출도 하고. 그래서 이거 탁현민 비서관이 고른 거냐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이 음악에 담긴 건 뭐냐, 그렇죠. 뭐 이 메시지가 뭐냐, 이래서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했는데 약간 삭막한 분위기. 그래서 뭐 장관들이 농담도 던지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네. 농담도 던지고 좀 분위기를 좀 좀 좋게 네.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상한 느낌이 안 든다 아, 그런 얘기가 비상 나오는 그렇죠 느낌. 비상한 네. 느낌이었고 네, 좀 한가해 보이더라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회의가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건 어쨌든 초유의 일이고요. 이거 윤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생중계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뉴욕에서도 의도치 아니하게 네네네. 이 땡땡 저 땡땡 발언이 나오고 네네네. 그리고 뭐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네네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 앞선 나토에서도 그렇고 뭐 뭔가 이제 좀 바깥에 나가거나 아니면 생방송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보다는 나쁜 피드백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면 네네.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와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무슨 소리야 생방송을 합시다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네. 그리고 국민들께 소상히 현재의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네.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굉장히 그 미래의 얘기를 하거나 또 워딩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다 같이 뛰어야 된다 뭐 이런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 워딩이 너무 익숙해서 찾아보니까 전후에 1960년대 박정희 시절에 그 경공업 중심의 수출 촉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혹여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의 인식이 60년대 새마을 시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시대는 2022년이고 네네. 그리고 우리는 세계 6위 국력을 갖고 있는 상당히 부자의 선진국에 있는 나라이고 네. 이 나라를 그때의 생각으로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착오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일반 국민들께서는 야, 이게 감당이 될까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자 회의에서 뭐 각 부처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부처에 맞는 부분들 또 약간 이제 농담으로 모든 것이 다 수출을 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라고 생각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기억에 남은 대목들이 이 소장님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어쨌든 그 전부처의 산업화 네. 이 말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식 사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가장 좀 그 자기 그 부처의 명확한 미션과 그 과제를 알고 있는 장관은 역시 이제 원희룡 장관이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동산이 하향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오르기 전에 상황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하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다시 또
늘리겠다 이런 게 시장 상황을 제대로 지금 인식하고 지금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 이걸 다시 또 뒤로 돌리는 그런 장관의 발언이 아니었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네. 어떤 대목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국감 때는 집값 더 떨어져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8%밖에 안 빠졌는데 뭐 50% 올랐는데 8% 빠지면 그게 뭐 빠진 건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국감에서 지적된 것은 그게 아니라 소위 이제 젊은 층들의 영끌족들이 급하게 네네.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산 경우에 이 고금리에 대한 네. 이자 압박 때문에 실제로 월급 받아서 전부 이자를 내서 뭐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전부 편의점 가거나 네. 저녁 약속은 취소하거나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한 거 하나랑 그러면 앞으로 그 15억 이상에 대해서도 이제 주담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 평범한 생각을 해보면요. 10억만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만 해도 한 500만 원 내야 될걸요. 그렇죠. 그러면 20, 30대의 경우에 한 달에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자 내면 뭐 갖고 삽니까? 그렇죠. 애들 학원비에 뭐 애들은 없겠지만 결혼하나 미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부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강남 3구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네, 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은 서울이나 혹은 또 그 뭐 강북이나 수도권이나 예, 이런 서민층의 삶과는 전혀 일치되지 네. 않은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비상한 민생 경제 회의였는데 민생이 아니라 결국은 네네. 부자들만 챙기는 이런 회의였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거 비상한데 그런 게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11월 초에 중동으로 날아가서 네. 거기서 엄청난 건설 수주가 이제 있을 텐데 좀 많이 확보해 오겠다. 그런데 어제 회의 기조가 민간이 주도하고 네. 정부는 뒤에서 믿는데 왜 장관이 가서 건설 사업을 수주하지?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네요. 네. 자, 이 소장님 오늘 네.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네. 지난주 27%에서 3%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떤 영향들이? 요인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긍정평가는 3%포인트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네. 지금 부정평가는 62% 60% 아래로 안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이번 이제 상승과 관련해서 어저께 있었던 그 비상경제회의가 도움이 된 거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좀 아직은 그거는 반영이 좀 안 되는 네. 것 같고요. 그 지금 현재 나온 대통령 지지율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강대강 국면의 대치 뭐 김용 네. 부원장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또 지금 권력기관들 간의 대충돌 현상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지금 지지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번에 상승한 폭 3%포인트인데 어디서 상승했냐면 예. 70대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아, 세대별로. 네. 70대 이상에서 11%포인트 상승했고 그다음에 자영업층에서도 한 7%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리고 중도층도 사실 중도층이 워낙 낮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상당히 이제 좀 전국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여당인과 대통령이 조금 여당보다는 대통령에게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23%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히 또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64%에서 69%로 5%포인트 올라서 결국 이번 그 지지율 상승은 이제 보수와 그다음에 그 대통령 원래 지지층에 좀 결집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국 갤럽 조사 갤럽 조사가 지난 10월 25일에서 27일 네네. 전국 1001명 대상 여기가 이제 정기 조사를 자체가 예, 하는 예.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생회의는 아직 다 반영되기 아직은 조금 안 돼. 어려운 기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에 네.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그때는 조사를 끝내고 네.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반영이 좀 안 됐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영남 지역당 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국민의힘과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 정치적 기반이라는 게. 근데 보면 수도권이나 그리고 또 20, 30대 젊은 층에서 지지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지율 분석을 해보면 20대가 여전히 긍정평가가 13%, 30대가 22%, 40대가 17%, 50대가 26%, 70대 이상만 63%로 정말 네. 높거든요. 이게 보면 여전히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좋은 점수를 안 주고 있다는 예, 예.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40대가 17대 79로 굉장히 큰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79나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40대
때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크고 교육과 관련돼서 지출이 그렇죠. 늘어나고 뭐 이런 때예요. 네. 특히 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주부 같은 경우에 맞아요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한창 돈 들어갈 때인데 이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은 안 내놓고 그리고 이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막 생기는 것이죠. 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매우 아, 그 심각한 이런 상황인 건데 대구 경북에서만 이게 긍부정이 47대 45로 팽팽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기조를 가져갈 거냐 네. 아니면 앞서 이은영 소장님 분석해 주신 대로 중도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20, 30대 그리고 40대 50대까지 넓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갈 거냐 어떤 네. 정책으로 어떻게 승부할 거냐 저는 이제는 좀 결단을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우려가 알겠습니다.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갤럽 조사인데요. 예,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면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네. 잘해야 되는데 또 이제 악재가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이제 장본인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어제 급하게 귀국을 했고 유감 표명도 있었습니다. 직접 육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득해오는 과정 중에 좀 우리로서 약간 의외의 그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 뭐 책임을 그렇게 자꾸 따지려는 거구나. 이미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우리 강원도로서는 정말 이제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50조 원을 이제 금융시장에 내겠다고 했었는데 좀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좀 미안하죠. 네,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네, 자 본의는 아닌데 좀 미안하게 됐다. 이 소장님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어쨌든 지금 갚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갚겠다라고 네. 지금 말을 바꾸고 빠르게 갚겠다. 네, 빠르게 갚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제 금융시장이나 경제시장은 이 말 한마디가 미치는 여파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태의 나비 날갯짓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나비 효과를 얘기해서 예, 나비 효과를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갚겠다고 해서 뭔가 일단락 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채권시장과 그 채권시장에 대한 건데 그게 이제 여파가 계속 있을 네네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이 회의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아마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규제개혁 장관회를 7시간 가까이 공개를 했고 네네. 나서 그다음에 지지율이 좀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거에서 차관을 해갖고 이 김진태발 이 지금 금융위기 네네. 이거를 좀 빨리 좀 막아야 되겠다. 이걸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좀 같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여파가 계속적으로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장 기자님, 12월 네. 15일에 뭐 네. 레고랜드 채무액 2,050억 원을 다 갚았어요. 그럼 이 사태가 좀 종식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전망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네. 제가 정치권 내부에 취재를 해보면 국회 기재위 위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해야 된다. 내부에서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경할 뭐 이렇게 하고 아예 그냥 그래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하고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여파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경제 전문가들도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파만파 사태를 키우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좀 미안하게 됐어 이렇게 하고 예. 넘어갈 일이냐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에 준 충격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일파만파 퍼즐 문제 결국에는 금융위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게 정치권 안에 있는 네. 목소리입니다. 그래요. 같은 여당 내에서도 네. 지금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징계 여부가 어떻게 될지. 좀 미안하다. 이게 이제 많이 대서특필이 됐던데. 그러니까요. 전화가 육성 중에서 그 책임을 자꾸 따지려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네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엄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국회 또 다른 이슈가 관심을 끌고 있어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 이제 국감장에서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윤 대통령 이게 출근길에 기자 질문에
저급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입에 담기도 싫다. 좀 격앙된 분위기이기도 했는데 이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답변을 안 받고 다른 질문 달라고 했다가.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답변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이 XX 발언과 관련한 국경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짜뉴스로 이걸 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입에 담기도 싫고 이건 국격과 관련된 문제여서 입에 담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팩트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으로 밑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수근수근 되는 네.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진짜 갔냐 술을 좋아했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술자리 있었냐 없었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과연 있었었나 그게 있던 특정 어떤 로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있었다면 그렇죠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국정 상황 자체를 그 검사들 중심으로 지금 너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들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 권력기관 평가 역대 이렇게 나온 것들이나 최근에 8월달에 시사인이 한 그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권력기관 중에서 가장 평가가 안 좋은 것이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 중심의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 인사 여기서 좀 획기적인 변화를 하셔야지 이런 문제로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목된 그 술자리 지금 진위 여부는 아직 공방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 따르면 완전히 이제 허위다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다 이렇게까지 규정했는데요. 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건 맞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 기자님도.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민주당은 네. 뭐 잘 민주당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본인들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기자들한테까지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기자들한테 전달되니 당연히 뭐 야당 의원이 우상호 의원한테도 뭐 이런 얘기가 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2012년 대선 당시에 취재를 할 때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 관련돼서 뭘 좀 여쭤보면 항상 문재인 후보는 이가 아프다.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네네네. 뭐 이제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원고를 보셨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취재가 참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 최근에 제가 취재를 하려고 하면 대통령도 화가 나 있다. 격노하셨다. 뭐 그저께 진노하셨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보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선 그 동백 아가씨와 관련해서 뭐 제가 그쪽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전에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이제 대통령실의 뭐 관계자가 이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가지고 여쭈었나 봐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동백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냐, 뭐 어떻게 부르는 거냐, 뭐 이번 기회에 내가 좀 배워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들어도 사실 이 술자리에서 대통령 뭐 노래를 부르고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전혀 아니니 이것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이은용 소장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국민들은 아니 진짜 안 간 거야? 혹시 간 거 아니야? 막 이런 의혹들이 저작거리에서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일파만파 막 퍼지고 카더라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소식인 것이고 관련해서 저는 차제에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 출퇴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경찰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호경찰 기록을 공개해버리고 내가 이때 새벽 1시 7월 20일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청담동의 뭐 술집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공개해버리고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면 더 이상 그런 논란은 저작거리에 흉흉한 소문은 돌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관련한
걸 취재를 했더니 예. 비공개. 비공개다. 비공개다. 예,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그것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경호인력 예. 현황 같은 예. 거.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고 경찰에서는 아 그런 거는 애시당초 공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잘못 나가서 지난번에도 뭐 대통령 출퇴근에 경찰 인력이 뭐 600명씩이나 동원되고 이것은 뭐 인력 낭비고 계속 뭐 출퇴근을 할 거냐 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다라고 이제 경찰 쪽에서는 해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국면에선 궁금한 거죠. 네.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대통령께서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조금 잘못된 거다.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은 사실을 알고 싶다. 그렇죠. 국민들이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 예. 예. 그런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더 탐사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첼리스트의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세창 그 뭐죠? 자유총연맹 그 총재 권한대행 그분은 그 강진구 기자의 취재에 대해서 네. 인정을 했어요. 그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뒤늦게 국회에 나서서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술이 엇갈릴 때 사실관계가 알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담동 술자리요 그곳이 알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김의겸 의원이 좀 경솔했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지도부는 이게 TF를 구성하겠다. 진상을 규명해야 달라요. 되니까요. 네. 다음 이슈 짧게 하나 보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공석인 당협 69곳 뭐 사고지역 포함해서 본격 재정비를 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윤계로 평가받는 배현진 의원이 전면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당 재정비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게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도 있었죠. 장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취재를 했죠. 아, 예.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위하여. 아, 역시 우리 전속 기자야. 너무 잘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취재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뛰어가서 예. 작가님들의 명을 받아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좀 계파별로 의견이 좀 네네.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 친윤계 입장에서는 아주 잘된 비대위 구조, 그 조직 조강특위. 조강특위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비윤 쪽에서는 아 이거 이준석 대표나 뭐 이런 소위 얘기하는 비윤계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그 의혹의 시선이 네.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약간 보도도 뭐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준석계를 몰아내기 위한 뭐 이제 이런 보도도 나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 내부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전당대회를 해야 하니 네. 그 전에 조강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 빈자리들을 우선 채우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된다.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그 당협위원장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네. 이분들이 총선으로 직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 직전에 다사표 받고 다시 또 구성을 하고 네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경선을 붙이기도 왜냐하면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네네. 이제 선거 전략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막 가지만 이게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애시당초 얘기했던 뭐 이제 조직을 좀 새롭게 정비하는 차원에서의 네네. 마련된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내년 4월 전당대회 하면 그로부터 이제 1년 후가 그렇죠. 총선이 닥쳐오니까 그렇죠. 바빠지기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비대위 체제인데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얘기는 네.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비윤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거 확실히 친윤 돌격대다. 뭐 배현진 의원이 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또 목소리를 당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소리를 좀 내줄 필요도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소장님 오늘 예언 하나 하시죠. 어떤 걸 그래서 할까요? 이게 이저 당대표이 세워지고 네. 이 당협 먼저 이제 정비하고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는 좀 천천히 갈 거 아니야? 뭐 5월 6월 원래는 2말 3초 이렇게 네. 얘기했다가 네. 4월이다 얘기했다가 5, 6월이다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언제 할까요? 저는 그 1, 2월엔 안 할 것 같아요. 1, 2월은 네, 안 한다. 늦춰진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원외위원장들은 친윤계로 다 임명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간다. 네. 자, 맞아요? 장 기자님? 장 기자님의 촉으로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저는 촉은
굉장히 무딘 편이고요. 네네. 별로 안 좋습니다. 늘 틀려요. 네. 그런데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 1, 2월 설이 하나 있고요. 맞아요. 4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월에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현직 장관 출신들이 차출된다. 이제, 예, 차출돼서 불려 나와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은 지금 전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고 내일 일을 오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것을 전망했다가는 100% 틀린다.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은영 소장님 안 그러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진입하냐가 핵심인 하느냐.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변수는 네, 네. 내년 그 전당대회 전후 그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대 네, 네. 정도는 진입할 것인가. 그러니까 최대한 그 정도 됐을 때 전대를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늦춰질 가능성이 네. 높다. 지지율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매주 매주 우리가 또 이 주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과 여의도 중계석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플릿 스플래시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콜릿 맛 파이 뭔지 아시죠?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금요일 마지막 코너는 스포츠 본부였습니다. 그런데 정현호 PD 카타르로 월드컵을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출장을 떠났고요. 오늘은 저희가 문화본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에 보시면 좋을 만한 따끈따끈한 영화, 또 집에서 보실 수 있는 OTT 콘텐츠, 화제의 콘텐츠 이런 걸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라재기 영화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이런 문화 코너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하게 되네요. 자, 주말에 볼만한 영화 또 OTT 드라마 소개해 주신다고 이제 모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가는 분이 줄었다가 올해 좀 다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OTT는 뭐 워낙 일상화돼서 보시더라고요. 네. 이 주말 시간 사정에 따라 좀 골라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오늘은 한국 영화 한 편과 네. OTT 드라마 한 편을 각각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영화는 27일 개봉한 자백이고 네. 드라마는 티빙에서 최근 공개한 미국 작품 도쿄 바이스입니다. 네네네. 네, 예. 자백은 외국편 등을 통해 접하신 분들이 많을 듯하고요. 그러나 이제 도쿄 바이스는 대중에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드라마입니다. 네, 자, 자백은 예고편으로 접하신 분들 많고 뭐 27일 개봉이니까 바로 이제 최근인데 예매율이 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 박스오피스 1위를 1위. 차지했습니다. 네. 자백과 뭐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영화 리멤버가 이제 아, 리멤버. 예, 1, 2위를 이제 네. 겨누고 있죠. 자, 새로 개봉한 영화가 꽤 많을 것 같고요. OTT 콘텐츠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두 작품을 고르신 이유가 있겠죠? 네. 아, 일단 두 작품이 완성도가 빼어낸 데다가 아예. 재미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네, 지나치게 또 자극적인 소재는 또 아니고요. 아예. 하나는 스릴러이고 또 하나는 번제물입니다. 네. 둘 다 따끈한 신작이라서 주말에 즐기기에 나쁘지 않은 작품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리멤버는 이상민 씨가 네. 굉장히 노역으로 예. 열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골라오신 자백은 네. 배우 김윤진 씨 또 소지섭 씨가 주연이라고 합니다. 자, 유명 배우인 두 분이 나온다고 해서 뭐 한참 전부터 기대가 많이 됐었죠. 네. 예. 김윤진, 소지섭 씨가 이야기의 두 축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네. 예, 당초 2020년 선보일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이 계속 미뤄졌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대중매체에서 거론돼 왔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친숙하실 겁니다. 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자백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정 드라마인가 수사물인가 궁금한데 네. 저 요즘에 스포일러에 대해서 좀 민감하니까 네. 그래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살짝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남자 주인공은 소지섭 씨가 연기하는 유민호라는 인물입니다. 네. 재벌가 사이인데 살인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내연녀와 단둘이 호텔방에 있다가 이 내연녀 여자가 살해됩니다. 어허. 유민호는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데요. 네. 경찰은 유민호를 살인범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아무래도 아무도 방을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이 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유민호는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네. 그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협박을 받고서 호텔을 찾았다가 계안에 습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민호가 이제 보석으로 이제 일단 풀려나고요. 그다음에 숙률 100%를 자랑하는 변호사 양신혜를 자기의 변호사로 선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신혜 변호사가 선임되자마자 옛담 별장에 있는 유민호를 만나러 옵니다. 네. 이제 이 대목부터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고요. 그런데 변호사 양신혜가 좀 과격하다시피 공격적으로 유민호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공을 던집니다. 이게 묘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발단은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범인으로 지목받고 있고 하지만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좀 실력 좋은 변호사를 이제 수임을 해서 네. 날 좀 변호해 주시오 하는데 변호사는 이 의뢰인에게 공격적이다. 네. 야, 근데 공격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점이 공격적인 거예요? 일단 논리는 이런 겁니다. 자기한테 숨기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네네네. 뭔가를 숨기면 이길 수 없다. 진실만을 예, 얘기한다. 자기한테는 진실만을 네. 이야기해라. 당신이 범인이라면 범인이라고 얘기해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민호가 좀 완강하게 좀 거부하니까 네네. 유민호 자신이 몰랐던 일을 딱 제시를 하면서 그래요. 자기가 이런 정보도 알고 있는데 네. 당신이 이런 것들까지도 다 풀어놓지 않는다라면 네. 당신을 어떻게 내가 변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음흠. 그런데도 이제 유민호는 이제 조금씩 말을 좀 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를 계속 숨기고 있는 듯한 그래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양신의 변호사는 정교한 논리와 자기 나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다시 유민호를 압박하고 예. 그리고 유민호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진술을 하게 되고 이제 정확 영화 제목 그대로 이제 유민호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네. 양신혜가 자백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영화이죠. 야,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법정 드라마나 수사물과 좀 다르다. 이 두 팽팽한 축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에서 네.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죠. 근데 유민호에게 어떤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건지 네. 정말 무고한데 네. 어떤 제3세력에게 이렇게 희생물이 된 건지 네. 이거 되게 궁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민호가 끝에는 다 털어놓나요? 반전 있나요? 반전? 요즘 영화는 반전이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네, 그럼 안 되지. 예, 이게 네. 일종의 뭐 스포일러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도 많이 풀었어요. 네. 자백에는 좀 여러 반전이 있습니다. 작은 반전도 있고 좀 깜짝 놀랄 만한 큰 반전도 있습니다. 네.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구성이 치밀하고 정교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반전에서 느껴지는 그 짜릿한 감정 같은 것들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반전이 있네. 네. 예. 오랜만에 이제 제대로 된 한국 스릴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성도도 높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셔서 이게 원작이 있다. 그러면은 원작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2017년 나왔던 스페인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를 바탕으로 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인비저블 게스트는 한국에서도 그 2017년에 개봉해서 네. 9만 6천 명 정도가 봤습니다. 네네. 이 영화는 지금 OTT 넷플릭스나 웨이브, 왓챠에서도 이제 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국내 개봉 당시 이제 영화 팬들 사이에서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광해 왕이 된 남자와 신과 함께 시리즈로 만들었던 유명 제작사 네. 리얼라이즈 픽처스가 리메이크 판권을 이제 곧바로 구매해가지고 이제 자백으로 이제 네. 만들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개봉작 하나 있습니다. 주말에 극장에 가야지 하고 결심하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서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OTT 드라마 하나 넘어가 보죠. 티빙에서 공개된 아까 말씀해 주신 도쿄 바이스 이 작품을 추천하셨는데. 어떤 드라마인가요? 네. 올해 4월 미국에서 첫 공개됐던 8부작 네. 드라마입니다. 8부작. 네. 한국에서는 일단 케이블 TV에서 먼저 방송된 다음에 최근 네. OTT 티빙에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후반 일본 도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미국인 제이크 에델스테인입니다. 아, 이게 유명한 배우죠. 베이비 드라이버에 나왔던 배우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는 요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 TV를 보다 보니까 영화인가? 그러고 봤는데 네. 몇 회 있어서 이거 시리즈물 드라마구나. 신기하다. 그래서 몇 개 본 것 같아요. 몇 네. 개. 한 두세 개. 네. 자, 그런데 도쿄를 배경으로 하는데 미국인이 주인공이다. 아마 저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미국인이 도쿄에서 어떤 네. 일을 겪습니까? 주인공 에델스테인은 원래 미주리에 살던 청년인데요. 네.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도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정식 입사 시험을 치러서 대형 신문사인 메이초 신문 기자로 일하게 됩니다. 드라마 속 메이초 신문은 독자가 한 천만 명 정도. 어휴. 물론 실제로 메이초 신문이란 건 없습니다. 없지만 가상의 신문. 예, 근데 일본 그 최대 신문사인 요미우리 신문을 모델로 한 가상의 신문사입니다. 네. 자, 미국인이 일본에서 일본 메이저 신문의 신문 기자가 됐다. 일을 한다. 자, 그럼 에델스테인이라는 이 인물이 주로 어떤 사건들을 취재하겠죠? 네. 예. 에델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메이초 신문사 생긴 이래 최초의 네. 외국인 예, 기자입니다. 기자. 예, 그래서 이제 출근 첫날부터 이제 푸대접을 받습니다. 뭐 전부 다 이제 다 일본인이기 때문에 네네네. 당신 왜 여기 있느냐? 건물 잘못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네. 대우를 받는데요. 게다가 이제 국수주의적 사고를 지은 상사하고도 갈등을 예, 맺기도 합니다. 근데 에델스테인은 입사 전부터 야쿠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야쿠자. 네. 그래서 기자가 되고서도 야쿠자에 대한 어떤 신층 취재를 하겠다. 그런 의욕이 상당히 네네네.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압적인 유괴 질서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는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범죄 세계에 대한 관심. 네. 그렇죠. 일본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관심이 있는데 결국은 야쿠자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되겠죠. 네. 두 건의 강력 사건을 취재하다가 야쿠자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감지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선배 여기자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틈나는 대로 취재를 하고요. 그런 취재 과정에서 강력반 형사들을 알게 되고 예. 또 야쿠자 단원들과도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이게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형사나 어떤 야쿠자는 이제 에델스테인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골탕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쿠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사를 쓰면 안 된다.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에델스테인이 이제 사람들과 이제 만나고 네.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 줄거리는 축은 잘 모르고 분위기만 살짝 봤는데 네. 자, 미국인 일본 신문기자 여기에 야쿠자 그리고 또 러브스토리도 개입이 돼요. 네. 예. 그러면서 이야기가 단순하지만은 않을 텐데 좀 복잡하고 흥미진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이제 여러 사람이 시선을 통해 가지고 네. 일본 사회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에델스테인이라는 그 미국인이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일본 신문사에 들어가서 네. 일본 조직 문화를 이제 체험한다라는 거. 그 에델스테인을 통해서 저희가 일본 조직 문화를 이제 좀 알게 되는 게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에델스테인이 사만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네. 이 사만다라는 여성은 고구슬집에서 일하는 미국인입니다. 근데 이 사만다를 통해서 또 일본 유흥가의 어떤 뒷모습, 일본 뒷골목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일본의 이제 어두운 면 또 이제 이 뒷골목의 문화들 네. 깊숙한 곳들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소재가 독특해서 이게 허구입니까? 실화 바탕이 있습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실화를. 네, 예. 그 주인공 자체가 제이크 에델스테인인데요. 네. 이 제이크 에델스테인이라는 미국 저널리스트가 정말 요미우리 신문에서 요미우리 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겪었던 일을 그거를 이제 논픽션, 동면 논픽션, 도쿄 바이스라는 논픽션을 썼는데요. 이 논픽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야, 기자가 쓴 사실 이야기인데 그 기자 이름은 그대로 따오고 네. 요미우리 신문만 메이초 신문으로 네, 이름을 그렇죠. 바꾸고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갔다.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봐야 되는데. 근데 야쿠자 나오고 약간 선정성도 있고 가족이 같이 보긴 힘들겠죠? 네, 아무래도 가족이 즐길만한 드라마 아니죠. 네. 그렇다고 이제 아주 뭐 그 아주 사이가 높고 그러진 네. 않지만 네. 일단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아, 19세 이상. 네, 그래서 뭐 주말에 가족들이 네. 무슨 모여서 볼만한 그런 네. 드라마는 아이들과 아니죠. 함께 예. 보면 좀 깜짝 놀랄 수 네, 있는. 예. 자, 라 기자님 혼자 보셨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한국일보 라재기 영화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청취자 7009님 주말에 같이 놀 사람 없어서 뭐 할까 했는데 도움될 것 같아요. 시사본부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감사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주말이죠. 10월 마지막 주말 보내시고 저는 10월의 마지막 날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